지금 주행을 조금 하셨는데, 도레스를 어때요? 에쿠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에요? 새 차라서 좋아요. 그리고 근데 새 차인데 에쿠스보다 그 정숙성이나 주행성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근데 시트 자체가 좀 편하고 네. 또 주행 보조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. 그거 재밌어요, 좀. 재밌어요. 자꾸 차선 중앙을 지가 유지하려고 그러고 네. 제가 이게 깜빡이 안 놓고 가면 지가 그냥 가지 말라고 땡기고 차선을 유지해주고 운전하기 많이 편해지셨겠네요. 그거는 편한 게 아니고 안전한 거. 안전한 그러니까 내가 거. 깜빡깜빡 졸린다든지 네. 이럴 때 지가 딱딱 위치를 잡아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보통 때도 멍 때릴 때 있잖아요, 운전하다가. 네. 지가 잡아주니까 차랑 계속 교감을 하다 보니까 안 졸리죠, 덜 졸리죠. 그래서 계속 차. 소통하는 거야. 차에 앉아서 그냥 에쿠스는 솔직히 너무 조용해. 네. 시동 켜져 있는지도 안 켜져 있는지도 모르겠어. 네. 핸들도 너무 가벼워. 네. 그냥 얹고 있으면 솔직히 졸려요, 잠이 와요. 근데 얘는 이제 중앙 저 주행 보조 장치가 있어서 내가 교감을 계속 하는 거야, 저랑. 제가 깜빡이를 안 놓고 가려면은 지가 가지 마. 그 약간 이렇게 운전석에 멍 때리고 사고 자가 차선이 중앙에 있으니 유지가 안 되면 야야 일로 다시 중앙으로 와 하고 지가 와버려요. 그때 이제 내 손에 손을 얹어놨잖아요. 힘이 이제 저항이 느껴져요. 그러니까 우리 목줄도 텐션이 있잖아요. 얘랑 그 텐션으로 교감하는 거. 근데 줄보다 예민하지 않고 약간의 힘이 내 힘하고 얘 힘하고 겨룰 정도.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얘가 이겨서 중앙을 유지해주고 제가 억지로 차선을 넘어가야 되겠으면 제가 이기고. 제 의지가 반영이 돼야 이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안전성이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거죠. 핸들 자체는 이렇게 운전하기에 손가락 걸어놓고 이렇게 운전하기에 에쿠스만큼 편하진 않아요. 그렇지만 이게 닳진 않겠어요, 안에 여러 대 있어서. 아, 안쪽에. 그래서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운전을 자주 하는데 네. 세월 가면 때도 타고 닳거든요. 네. 닳진 않겠어요. 이게 뭐 사고로 오랫동안 타고 다닐 수는 있겠어요. 차가 그냥 오랫동안 고장 안 나고 오랫동안 안 갈아도 되고. 지금도 얘가 지금 내가 차선을 넘어가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중앙 쪽으로 약간 붙여서 운전하고 싶은데 네. 얘가 이제 차 정중앙으로 가래, 그죠?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차 폭이 좁아서 네. 약간 중앙으로 붙여야 돼요, 운전할 때. 네. 근데 이제 자동차 전용도 그러잖아요. 네. 중앙으로 달리면 양쪽 다 여유가 생기거든요. 얘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운전 습관 때문에 약간 요로 땡기니까 얘가 아니야, 중앙으로 가. 그게 더 안전해. 네. 그러니까 이제 교감을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없고 얘가 간섭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잠이 들어오고 재밌죠. 게임하는 것처럼. 자, 여러분들 지금까지 멍멍이 삼촌이 차에게 조련당하고 계신 모습을 보셨습니다.